안녕하세요. 피림한방병원의 정범진 원장입니다. 과음 가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위식도 역류 질환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렛 식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렛 식도는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전암성 병변으로서 정상인에 비해서 식도암의 발병 위험을 많게는 30에서 40배까지 높인다고 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렛 식도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도가 어떤 장기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식도는 인두와 위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길이가 대략 25cm 정도 됩니다. 그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구강에서 위로 음식물을 이동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내용물들, 음식물들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바렛 식도는 이 식도의 두 가지 기능 중 하나인 위 역류 방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식도에는 음식물이 위로부터 역류하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는 조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조임근이 다양한 원인으로 헐거워지고 무력해지면서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지속적으로 역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자극들이 반복이 되면 식도 점막에 있는 세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식도 점막의 정상적인 세포 모양은 원래 납작한 형태의 평평상피세포인데요. 이것이 자극을 받아서 길쭉한 형태인 원주상피세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렛 식도라고 말합니다. 바렛 식도의 증상은 위 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주로 인후통, 가슴 쓰림, 속 쓰림, 위산의 역류, 그리고 목의 이물감, 오심이나 기침 등이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일반적인 역류성 식도염 등과 흔히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신다거나 목에 이물감이 너무 심해져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렛 식도의 치료는 위 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요법, 수술적 치료, 그리고 내시경 치료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게 됩니다. 네, 위산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따라서 식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요. 과식이나 야식은 삼가해 주시고 식후 3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시에는 10에서 15cm 정도의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체중과 적당한 운동을 겸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담배, 술, 카페인 등은 식도 조임근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바렛 식도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서 식도암이 발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바렛 식도 환자 중 1년에 0.5에서 1%만이 식도암으로 이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몸에 해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10에서 15% 정도는 바렛 식도로 이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바렛 식도를 가진 분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식도암이 발병될 확률이 최대 40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기존의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렛 식도로 진단을 받는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고요. 남자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의 남성분들은 특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께서 늦은 시간에 야식을 드시거나 이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암 예방법인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피림한방병원의 정범진 원장이었습니다.